정치 미꾸라지 아베 총리이지만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총리직 사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월 6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많은 공을 들여왔고 아베 총리의 정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이 그토록 도쿄올림픽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은 아베와 정반대입니다. 11월 재선을 앞둔 트럼프는 그전에 이번 사태의 종식과 더불어 경제까지 원상복구시켜놔야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전 세계인들이 이동하는 도쿄올림픽은 이번 사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끊임없이 도쿄올림픽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OC와 일본의 계약서에는 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직 취소만 있으며 취소 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은 개최국 일본이 지면서 2024년 올림픽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올림픽 취소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괜히 연기를 언급한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연기 발언 이후 긴급 IOC 회의가 소집되는 등 올림픽 취소 이슈를 충분히 수면 위로 올려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일본 정부가 그토록 검진을 하지 않고 확진자 수를 줄인 채 버티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통계 조작을 통해 어떻게든 도쿄올림픽을 강행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언론들이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CNN은 15일 아베 신조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강행을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1만 명당 확진자가 0.0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검사 횟수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 비교했을 때조차 10%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연스럽게 통계 조작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확진자 급증 현상이 유독 일본에서만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계를 앞세워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겠다던 일본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일본은 G7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17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는 것에 G7 정상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NHK를 비롯한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이 안 되는 것이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G7이 전부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했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예상대로 이번 회담 이후 발표한 G7의 공식 성명에는 올림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G7 회담 이후 발표한 공식 성명서에는 공중보건 조치, 일자리 보호, 글로벌 무역과 투자 지원, 과학기술 협력의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애초에 올림픽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거나 취소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계획대로 올림픽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길 바란다라며 행운을 빌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마치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서 형식적인 멘트로 도쿄올림픽 관련 논의 자체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비슷하게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20년 하계올림픽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행운을 빈다. 나머지 정상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며 올림픽 관련 논의를 짧게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G7 정상회담 정식 안건에조차 들지 못한 도쿄올림픽을 가지고 정상들이 강하게 지지했다고 표현하는 아베 총리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G7의 정상들은 당장 자신들의 나라에 신경 쓸 겨를도 없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재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미국은 이제 막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 연방공중보건국의 수장 제롬 애덤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은 2주 전 이탈리아가 있던 시점에 와 있다며 국가로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탈리아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만약 지금이라도 미국인들이 한국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기침할 때 입 막기 등 기본적인 공중 보건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한국이 될 희망도 남아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의 데보라 벅스 조정관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예측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모델을 연구했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 모임에 가지 않기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백악관은 현재 도쿄올림픽에 관심이 전혀 없으며 자국의 방역을 위해 한국에서 해오던 방식을 연구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유일하게 열리고 있던 올림픽 복싱 유럽 예선마저 16일 전격 중단되면서 도쿄올림픽의 모든 예선은 올스톱되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장은 5월 말까지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올림픽은 열릴 수 없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G7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가운데 IOC는 17일 대책 마련을 위해 종목별 국제연맹 대표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에서 도쿄올림픽 취소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황당하게도 회의가 끝난 후 IOC는 올림픽 강행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IOC는 도쿄올림픽이 4개월 이상 남은 현 단계에서 극단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IOC와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고 싶은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IOC는 TV 중계권 등을 잃게 되어 14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일본 정부는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3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의 위켄하이저 IOC 선수위원은 IOC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스테파니디 국제육상연맹위원은 IOC가 선수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강행했다가 IOC나 일본이나 수습하지 못할 정도의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취소될 듯 이어지고 있는 도쿄올림픽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